안녕하세요, 콜린젯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아이템들을 골라봤거든요.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루 셔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남동에 쇼룸 투어를 갔었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보고 반해서 산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 이름은 Nothing Written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쇼룸이 한남동 약간 동쪽 끝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너무너무 제 취향의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미니멀한 무드이면서도 소재도 좋고 봉제도 꼼꼼하게 신경 썼고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 있는 걸 싹 쓸어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 셔츠 하나 건져왔어요. 이 제품은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컬러입니다. 컬러가 실제로 보면 진짜 청량한 완전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와 시원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 셔츠가 사실 이게 긴팔이다 보니까 좀 컬러가 자칫 잘못 나오면 더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소재감입니다. 이게 코튼 나일론 혼방인데 아주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입자마자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게다가 바이오 워싱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만져봤을 때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쇼룸에서 직접 입어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착용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자인 형태감입니다. 이게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편하게 입기가 좋고 이 앞부분에는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좀 이 전체적인 무드 자체가 빈티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편하게 걸치기에 진짜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실 저희 콜리제 TV 그 프로필 사진 보셔도 제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 셔츠가 사실 자라 제품이라 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제품 어디 거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 Nothing Written 그 한남동 쇼룸 갔다가 구매를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리오더가 들어가야 돼서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싶은 분들은 좀 빨리 주문을 넣어야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오늘 받았는데 지금 당장 입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매일 앞으로 입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상큼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여름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은 잉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잉크라는 브랜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서 언젠가 꼭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브랜드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 소개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는 휴대폰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휴대폰 케이스도 예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옷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잉크에서 새로운 쇼룸을 한남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오픈 기준으로는 아마 첫 손님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했다가 이걸 보고 반해서 구매를 해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혜미라고 하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분이 만든 곳이에요. 특히 니트라든지 패턴이 예쁘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제가 거기 있는 거 다 쓸어오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 원피스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컬러감입니다. 이 컬러감이 블루도 있고 핑크도 있고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색감이 섞여 있으면서도 시원하고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원단을 자세히 보면 메탈릭한 신율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도 나요. 그리고 질감도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컬러마다 다 질감이 달라요. 사실 이런 원단으로 만들어진 원피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패턴으로 유명하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원단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넥라인입니다. 여기가 스퀘어넥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뭔가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면서도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넥라인에 맞춰서 소매 부분도 약간 스퀘어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민소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브라탑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누브라 같은 걸 입어서 깔끔한 스킨톤으로 연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는 이
치마 아랫단도 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치마가 H라인으로 떨어지는데 옆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원단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활동성도 좋고 또 이 디테일 때문에 포인트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의 무드를 더 살려주는 액세서리, 그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리본 액세서리인데요. 이런 헤어 액세서리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크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은 뭔가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뭔가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리본은 의외로 굉장히 유용하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 원피스에도 어울리지만 다른 착장에다 매치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 리본 하나만 더해줘도 착장이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혹시 올 여름에 시도해볼 만한 좀 독특한 개성 있는 액세서리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런 헤어 리본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네이비 원피스입니다. 최근에 원피스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원피스를 이렇게 막 봤어요. 근데 하나도 또 요청이 들어왔던 게 가격대가 좀 너무 높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에서 사실 소개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가격대가 한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이상까지는 가더라고요. 그거 말고 10만원 이하에서 괜찮은 게 없나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이번에도 찾은 제품입니다. 저번에 제가 라벤더 원피스 소개하고 나서 그 반응이 워낙 좋았어서 이번에는 출근 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하객 룩으로도 쓸 수 있고 여행 룩으로도 쓸 수 있는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두루룩 원피스로 이 제품을 골라봤어요. 심지어 집 앞에 나갈 때도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신발이나 액세서리를 뭘 더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무드가 바뀌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 특징은 여기 이렇게 목선에 있는 셔링 디테일입니다. 여기가 신축성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연출을 해도 되지만 이걸 오프 숄더로 연출할 수도 있고 그냥 한쪽만 아래로 내려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한 제품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여기 있는 허리선도 자유롭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자기 허리선에 맞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모두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허리선을 높게 연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출을 했고 이걸 아예 풀어서 그냥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아주 편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소재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셔츠도 소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셔츠랑 이거랑 소재감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면 100%입니다. 근데 두께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얇아요. 근데 비침은 전혀 없죠. 게다가 촉감도 아주 부드럽게 나왔어요. 보들보들한 느낌이라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소매 부분도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소매 통이 충분히 넓게 나왔으면서도 끝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신축성이 아주 좋게 나와서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깨 부분이 살짝 퍼프 소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깨가 좁은 사람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입었을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니까는 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깨 관련된 고민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목선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짧다거나 아니면 너무 길다거나 혹은 얼굴형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도 본인한테 어울리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냐에 따라서 좀 더 시원해 보이게 이렇게 유넥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보트넥처럼 이렇게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포켓도 있습니다. 원피스에 포켓 없으면은 또 뭐 조그만한 거 그런 거 들고 다닐 때 좀 아쉽잖아요. 이 제품은 포켓도 너무나 잘 나왔어요.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체형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나온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라벤더 원피스처럼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제가 찾아온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매 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원피스를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지난번처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 원피스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피스에 매치한 이 가방,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가방이에요. 이 제품은 리를리프너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북유럽 가방 브랜드입니다. 뭔가 딱 보시면은 코스나 뭔가 예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에스더 에크메 같은 그런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미니멀한 디자인이면서도 형태적으로 살짝 독특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쩌다 구매를 하게 됐냐면 원래 르메르 카트리지 백이 저희 메인백으로 거의 활용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미니백이다 보니까 수납력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나갈 때는 좋은데 가끔은 저도 이것저것 좀 이렇게 뭐 파우치라든지 이런 거 넣어 다니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서브백으로 블랙 컬러 있으면 괜찮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막 여러 가지 브랜드들, 심지어 샤넬부터 시작해서 디올, 로에베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신 게 바로 요 가방이라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분더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 한 30%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율 이런 거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직구하는 가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득템 기회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백의 이름은 튤립백인데 딱 보시면 형태 자체가 뭔가 튤립의 곡선이 생각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꽃이 생각난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 가방에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치한 거는 가죽 스트랩이잖아요. 요거는 사실 이 가방에 원래 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다른 백에 붙어있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가방 스트랩이 전부 다 탈부착이 가능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치를 해도 되고 사실 이 가방도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토트로 들어도 되지만 골드 체인 스트랩이 같이 나와요. 그거를 그냥 어깨에 걸쳐서 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미니멀한 착장에도 그게 골드 스트랩이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느낌? 이거는 가격이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합리적으로 나온 편입니다. 디자이너백 정도의 가격대예요. 저희 콜리제TV에 명품백 외에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해볼 만한 가방 브랜드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잖아요. 그런 가방 브랜드 찾고 계셨던 분 있으면 리를리프너 여기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라인 배색 디테일입니다. 요즘 이런 디테일 들어간 티셔츠 정말 많이 보이죠.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도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제품은 그냥 라인 배색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프린팅도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요거는 핑크 컬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장에 포인트를 더하기에 너무나 좋은 티셔츠예요. 뮤즈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통 티셔츠 입을 때 무지티 위주로 입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린팅 티셔츠 입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이 프린팅에 혹시 문제되는 말은 없는지, 뭐 색상은 여기저기 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포인트를 잘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그런 거를 다 충족할 정도로 너무 예쁜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하트 무늬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트 자체도 핑크 컬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템 같은 거랑 매치를 했을 때 딱 이 티셔츠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저는 핏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베이비 티셔츠가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좀 이렇게 크롭 기장이라든지 아주 숏한 기장 이런 것도 많이 입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짧은 거는 조금 입었을 때 불편한 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짧은 느낌의 슬림한 핏 그런 걸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런 핏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옆부분에는 트임 디테일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티셔츠 촉감도 좋습니다.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착용감까지 좋은 아이템이라 디자인부터 소재, 핏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포인트 줄 만한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자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나온 티셔츠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브랜드에서 저한테 선물을 몇 가지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다 예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의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실제로 이번 시즌 컬렉션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받아봤을 때 경험도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 티셔츠는요 전체적으로 프렌치 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우리 뮤즈님들 중에 프렌치 패션 특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취향에 딱인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게 면 100%인데 두께감이 살짝 톡톡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침 걱정 없이 입기가 굉장히 좋고요. 게다가 이 컬러 자체가 약간 크림색에 네이비 컬러도 좀 빈티지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쨍한 컬러감은 또 그런 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한 무드의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데님이랑 매치를 해도 예쁘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그냥 깔끔한 블랙 쇼츠 이런 거랑 같이 입어도 너무나 예쁘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티셔츠는 항상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 변형이 일어날까? 세탁 후에 어떻게 될까? 그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도록 가공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핏! 핏이 있죠. 티셔츠도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징이 너무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핏되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적당한 클래식한 핏이에요. 그래서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기가 좋고요. 이 목선도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목선이 너무 높게 올라가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내려가면은 좀 이렇게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쓰일 수 있는데 딱 그 중간 정도라서 편하게 입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입을 만한 살짝 빈티지한 무드의 스트라이프 티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이 신발도 야금템이에요. 이 신발은 무려 크록스의 제품입니다. 여러분, 크록스에서 이런 신발 나오는 거 저만 처음 알았나요?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더라고요. 이름이 레이라고 하는데 그냥 검색만 해도 자동 완성으로 뜰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남아있는 거를 어디 아울렛에서 저는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웨지의 소재입니다. 대부분 웨지 힐이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거나 아니면 에스파드류 형태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때가 탄다거나 손상에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굽이 폴리우레탄 100%로 되어 있어요. 밑창부터 시작해서 이 웨지 부분이 다 폴리우레탄이기 때문에 오염에도 강하고 신었을 때 굉장히 착용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스트랩 부분 있죠. 그거는 면 소재입니다. 사실 여름에는 가죽 신발 좋기는 하지만 좀 장마철에 신기에 부담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면 소재로 된 신발 종종 신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신발 컬러는 블랙도 있지만 베이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베이지는 거의 전체 품절이고 블랙만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드는 분들 있으면은 이게 미국 공홈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을 때 얼른 구비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블랙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쇼츠에서 입고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원피스 어디 건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도 아까 소개했던 자습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소재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자세히 보면은 미세하게 다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그 주름 때문에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실루엣 자체가
자체가 여유롭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퍼 없이도 아주 편하게 입고 벗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허리 벨트, 이것도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패션 실수라고 하는 쇼츠에서는 좀 더 키가 커 보일 수 있게 하는 팁으로 이렇게 허리선을 높이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물론 입어도 되지만 그냥 살짝 헐겁게 묶어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입어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이에요. 이게 허리에 벨트가 있다 보니까 레번피스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레번피스 형태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레번피스는 이렇게 해서 옆에 매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레이어드 형태로 치마가 덧대어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단이 좀 덧대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부피감도 생기고 체형이 우들투들해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소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민소매가 살짝 부담되는 분들은 여름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원피스를 주말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입을 만한 편한 블랙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야금야금 모은 6월의 야금템을 소개해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해외 브랜드 중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저의 야금템인데 뮤즈님들의 야금템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혹시 이번 달에 시도를 해봤던 제품들 중에 괜찮았던 거, 추천할 만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실제로 사용도 해볼 수 있고 또 다른 뮤즈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